철거 명령이 내려졌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강제 철거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앞서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 구청장. 현지 시민단체와 베를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철거 반대 집회 현장에 직접 나섰는데요.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자 밝힌 겁니다. Dass wir jetzt noch einmal sehr gründlich schauen, welche Gründe haben uns bewogen, im April zu sagen, wir genehmigen diese Statue? Welche Gründe haben uns bewogen zu sagen, das stört den Frieden im Bezirk Mitte? 애초에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 부당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소녀상의 비문 내용이 한일 문제이며 독일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초래했다고 철거 명령 근거를 댔는데요. 비문이 문제라면 수정과 교체 요구가 우선이겠죠. 하지만 단번에 철거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기한도 일주일. 얼마나 강압적이고 다급했는지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모습 보실까요? 300여 명의 인파가 베를린, 용기를 내,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해 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녀상 앞에서부터 미테구청까지 행진합니다. 집회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열었지만 독일 시민들의 참여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Diese Statue ist es sehr wichtig für uns alle. Warum ist die Statue da bleiben sollen oder müssen, das ist Friedenheit für alle Frauen, für ganze Welt, für die Kriegszeit geopfert sind und auch sexuell missbraucht haben. Für diese Frauen wir kämpfen. Und es geht ja auch nicht nur um die Verbrechen der japanischen Regierung, sondern um die sexualisierte Gewalt in Kriegen generell, also auch heute. Und ich finde es ganz unerhört, dass die Bezirksregierung von Mitte dem Druck der japanischen Regierung nachgibt und verlangt, die Statue morgen wieder abzubauen. 평화의 소녀상 철거, 국가관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식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작품에 대해 내려지는 철거 명령. 문화예술적 관점에서는 표현과 예술에 대한 억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베를린 조형예술가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술의 자유를 위협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장소의 예술 작품은 다른 나라의 압력에 의해 철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철거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미테 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과 사회민주당 등 미테구 의원 과반수 이상이 구청장에게 철거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죠. 미테 구청장에게 철거 명령 철회 공개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 한국 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절차를 보니까요. 일본의 정부가 또는 외교부 쪽에서 독일 외교부 쪽에다가 일단 상당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일본 외교 스타일을 볼 때 이 건에 대해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과 논의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외교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압박입니다. 소녀상 철거가 보류되자 일본 언론도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일본의 누리꾼들, 이에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독일과 교류도 소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으로 촉발된 토론과 논쟁.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허가가 난 것을 행정명령으로 철회하라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예, 예. 그만큼 독일 시민사회에도 놀라움을 줬던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독일 분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미테구청이 철거 명령의 근거로 들었던 비문의 일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을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했다.
이 평화의 상은 소위 위안부의 고통을 기억한다. 평화의 소녀상,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